머니투데이 방송은 전력망이 미래다를 주제로 연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내 전력산업의 기술과 경쟁력에 대해 알아보고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전력망 확충에 대해 조명해 보려 합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네덜란드 국영 송전회사 테넷

변압기 등 전력기기 관련 국내 회사들도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 수요 급증에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3사의 합산 수주장고는 지난 3분기 기준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해외 주요국이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기업들이 활약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전력망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전 설비 용량이 지난 10년간 82기가와트에서 138기가와트로 70% 가까이 증가했지만 송전 설로의 경우 12%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업계에서는 제때 전력망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속도감 있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함께 국내 전력망 시장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내년에 당장 시작을 해도 보통 빨라야 8년에 10년 걸리거든요. 레퍼프런스 실적이 없다 보니까 아마 저가루 국내시장이 들어와서 그런 실적을 쌓아서. 정부는 오늘 발표한 전력개통 혁신대책을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전력망 확충에서 국내 기업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어, 정부에서는 R&D라든지 실증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건설될 우리 전력망에서 국내 기업들이 조금 더 참여를 확대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국가 미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내 전력 산업 측면에서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머니 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